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지요? 영혼 없는 민족이 되지 마읍시다. 화이트데이가 맞는지 발렌타인데이가 맞는지 자세히 아는 사람 있나요? 우리가 아는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그날이 바로 우리나라의 영웅이시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신 안중근 의사가 외놈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날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사실을 숨기려 우리한테 얄팍한 상술로 초콜릿을 주고 받는 날로 만든 겁니다. 참으로 믿기 힘든 치욕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웃으면서 초콜릿을 나눠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지요. 끓는 31살의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대한민국의 영웅이 사형 선고를 받은 날인 2월 14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뼛속 깊이 새겨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앞둔 아들에게 보내는 어머님의 편지, 옥중에 있는 안중근 의사에게 조마리아 여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위대한 인물 뒤에 냉철하고 훌륭하신 어머니가 계셨네요. 이 편지를 쓴 어머니 주마리아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꾸만 눈물이 납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떳떳하게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어미는 살아서 너와 상봉하기를 희망하지 않노라.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고려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부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망설이지 말고 죽으라. 앞으로 2월 14일에는 초콜릿은 사지도 주지도 맙시다. 우리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우리 후세들에게 당당하고 얼굴을 들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겠지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10명 이상에게 전달하세요.